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야,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어느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려면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잊어버린 사양산업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 1960년대는 부산항에 저렇게 그림에 보시듯이 동남아에서 수입한 목재가 확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판 산업이 그 당시에 수출 주력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제가 발전하고 인건비가 올라면서 합판 산업은 사양 산업이 돼갖고 우리나라가 버렸거든요. 두 번째 부산에 들어선 것이 신발 산업입니다. 뭐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시면 한때 70년대나 80년대 초만 해도 부산 전체가 신발 산업으로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올리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면서 사양산업이 돼버렸죠. 그다음에 한때 대구에 그 알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섬유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중소 섬유공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단단한 경제적인 기반을 닦았는데 섬유공업도 똑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사양산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양산업으로 따가운 눈길을 받던 것이 한국의 K바이크, 자전거 산업입니다. 1970년대하고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자전거 생산의 허브였습니다. 국내 생산의 90% 이상을 해외에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자전거 생산 대국이었는데, 이렇게 정부가 이제 막 산업구조 조정을 하고 사양산업을 보이다 보니까, 저 자전거 산업도 사양 산업이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저부가치 산업이라 그러면서 사양 산업으로 꼬리표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정부 관련이나 자전거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자전거 하면은 우리 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자전거로니까 막 운송수단이고 생계 수단이고 그다음에 뭐 통학할 때 통근할 때 그런 자전거만 생각하고 저런 자전거는 허접한 저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양 산업이라고 꼬리표를 붙인 겁니다. 그 꼬리표를 붙이니까 해외로 이제 공장이 나가버린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찍으면은 그 공장의 해외 이전을 정부가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전형적인 게 피혁 산업이죠. 피혁 산업이 엄청난 그 공해 산업이거든요. 특히 물을 엄청나게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혁 산업을 동남아로 나가도록 정부가 직간접적인 어떤 위인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 산업도 정부가 이렇게 사양 산업이라고 그러고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A 기업은 자전거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A 기업은 1995년에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국내 공장을 문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S 기업은 그러면 조금 더 국내에 공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국내 공장을 문 닫아버리고 중국에서 OEM 생산해갖고 받아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 산업에 국내 생산 기반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도 그렇고 옛날에 자전거 산업에 종사하던 분이 이렇게 보니까 저 자전거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뭐짐 자전거, 통학용, 통근용 자전거가 아니고 레저용 자전거가 되고 저게 고가 자전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전거 판매 대수가 2008년에는 180만 대였는데 2012년에는 250만 대로 확 늘어났어요. 연 40%씩 팍팍 증가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자전거가 옛날에 허접한 자전거는 저 사진을 보듯이 1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BMW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BMW가 자전거를 맹기는데 무려 542만 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자전거는 1,500만 원.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5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자전거가 이 저부가치 산업이 아니고 고부가치 고급 생산품이 되니까 야, 이거 실수했구나.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잘못 버렸다. 다시 갖고 오자고, 이 정부하고 옛날에 자전거에 종사하던 분들이 이제 다시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떠난 연차는 다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첫째, 자전거 부품업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때 대구에 자전거 부품업체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서 전국 부품 공급의 70%를 차지했는데 정부가 사양산업이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이 자전거 조립업체가 해로 나와 보니까 이 자전거 부품업체가
자동차 부품 업체로 사업장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한국 자전거가 잘 나갈 때는 국내에 70여 개 자전거 부품 업체가 있었는데 2003년에는 14개, 2007년에는 3개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부품 업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생산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자전거를 맹길 기능 인력이 없어진 겁니다. 자전거를 맹길 노하우를 갖고 계신 생산 인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꼬리표가 찍혔다는 거는 거기에 종사하던 산업 인력을 다른 유망산업으로 정부가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이 뭐 가전산업이나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이직, 전직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만은 우리보다는 현명한 정책 판단을 했습니다. 자전거 R&D 센터를 맹기라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서 자전거 핵심 부품을 개발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자전거 업체인 자이언트는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죠. 연간 2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자전거 왕국입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한 1년에 천만 대 수요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한 40% 정도는 일본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을 사용한 자전거를 일본이 쓰고 있답니다. 특히 일본은 자전거 중에서도 고가 자전거인 MTB 자전거 굉장히 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시마노 부품 물어보세요. 시마노 부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그 자전거 매니아가 이 고급 자전거를 사시면은 그 자전거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지간한 거는 다 일본 시마노 부품으로 바꾸더라고요. 저기 사진에서 보듯이 시마노의 페달 얼마나 야무지게 잘생겼습니까? 그 다음 크랭크 세트, 이것도 시마노로 바꿔버리고,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변속기, 기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여튼 시마노 부품을 달면 뭔가 좋답니다, 자전거가. 이런 식으로 일본도 사양산업이라고 자전거 산업을 외면하지 않고 핵심 부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세계에다가 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또 늘어났고 1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자전거 수입이 팍 나갔고 작년에는 무려 2억 불어치 자전거를 수입했대요. 참 이 아깝죠. 자전거를 사양산업으로 생각하고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자전거 분야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을 봐도 자전거, 특히 고가 자전거 수요는 굉장히 낙관적이죠. 탄소 중립 그러면 친환경 운송수단 자전거, 그다음에 친환경 레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고급 자전거 뭐 타려고 그러거든요, 국민들이.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가 나오면 또 자전거의 고가치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자전거 4강에 진출할 기회를 놓쳐버렸죠. 세계 지금 자전거 3강은 일본, 중국, 대만입니다. 요 세 나라가 자전거 3강이 세계 자전거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일본이 자전거 산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자전거 산업을 거의 안 버렸으면 떳떳하게 자전거 4강. 제가 생각에는 중국, 대만 제끼고 2등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